마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4월,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듯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4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박지연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된 제6기 기적의 20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기적의 20일 수료식이 있는데요. 사랑 가득한 마음과 큰 박수로 수료자들을 축복해 줍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층 카페로 모여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프리즘 주간으로 주양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2층 본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요. 주양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우리는 전도자입니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소그룹 추천 잔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신동미 목장이 올해 첫 소그룹 추천 잔치에 문을 열었는데요. 신동미 목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함께하면 사랑 가득, 나누면 행복 가득. 4월 29일 바자회를 앞두고 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버리자니 아까운 물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바자회 물품으로 기증해 주시고 오늘부터 목장별로 판매하는 바자회 티켓도 많이 많이 구입해 주세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이영미 집사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이호문 심할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행하는 주양 가족이 됩시다. 2018 4월 첫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시죠. 지난주는 부활 감사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더욱 다채로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들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기적의 20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네요. 교육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부활주일로 더욱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부서 예배 속으로 출발! 받는 이가 더해가는 이곳은 주양입니다.